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하반기에 책몇권 읽으셨나요? 여기 하반기에 소설만 세 권을 낸 소설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SF계에 곽재식 속도라는 농담이 있거든요. 이 1곽재식 속도는 6개월 동안 단편 4편을 쓰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곽재식 작가는 2곽재식 속도로 글을 쓰고 있다는 우리나라 SF계의 농담이 있어서 많은 SF 작가분들이 이제 곽재식 속도로 본인의 집필 속도를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여러분 유퀴즈 언더 블락에서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이거 하셨던 분 계시죠? 이렇게 안경 쓰신. 그분이 곽재식 작가님인데 그 곽재식 속도라는 농담이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 우리나라 SF 소설가분들이 정말 정말 부지런히 글을 쓰고 계세요. 어떻게 다들 그렇게 빠르게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도 만만치 않은 속도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독자가 읽는 속도보다 빠르게 쓰고 있는 우리 SF 작가분들 중에서도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제 겨울서점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분의 소설 세 권을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 소설을 정말 거의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읽었던 데다가 이분하고는 직접 행사도 몇번 같이 했었고 심지어는 제가 이분의 소설 신작에 대한 리뷰를 문예지에 실은 적도 있을 정도로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 전문가다. 이분의 책 추천사도 제가 썼고요. 거의 뭐랄까 전담 전문가 겸 팬?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SF 소설계에서 아마도 지금 가장 핫한 이름 중에 하나일 김초엽 소설가의 세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김초엽 유니버스에 진입하기 전에 책 행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올해 여름 진짜 길고 더웠죠. 매년 역대급 사상 초유, 사상 최대 뭐 이런 식의 수사들이 계속해서 기후 관련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는 또 가을이 확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슬금슬금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장마가 막 쏟아지고 어떤 해는 겨울이 너무 춥고 어떤 해는 겨울이 너무 안 춥고 이제는 기후를 종잡을 수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환경책 큰잔치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인데요. 환경 관련된 책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행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환경책들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일반 도서, 청소년 도서, 어린이 도서 등등등 선정을 하거든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책도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퀴즈에서 우리나라의 씨앗 종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는 인터뷰 보셨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고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스발바르 창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다룬 세계의 끝 씨앗 창고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 몸이 증거다라는 책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책과 어린이 책도 각각 10권씩 선정이 되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정된 환경책들을 비롯한 여러 책들을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하거든요. 오프라인 환경책 전시는 12월 12일부터 14일, 19일부터 21일 그리고 26일부터 28일 이렇게 3주간 금, 토, 일에 열리고요. 신사동에 있는 올버즈 플래그십 스토어 4층에서 알맹 상점과 함께 열립니다. 알맹 상점은 말 그대로 알맹이만 있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모토로 운영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거든요. 가셔서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경책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알맹 상점 구경도 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책 가이드북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아래에 자막으로 걸어둘게요. 오프라인은 전시회 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주년 축하 영상, 환경책 소개 영상, 그리고 한우물상 소개 영상 등등을 환경정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의는 이런 뜻입니다. 환경을 이용하는 혜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것. 우리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먹는 햄버거에 양상추가 빠지는 사태를 맞이할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환경 정의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기도 하네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문제, 책을 읽으면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환경정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책 큰잔치 그리고 환경정의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김초엽 작가의 소설은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김초엽 작가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조금 더 일찍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책으로 딱 실물로 나온 것은 올해 8월입니다. 이 소설은 김초엽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니만큼 더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 소설가들을 보면 단편만 잘 쓰는 소설가들이 있고 장편만 잘 쓰는 소설가들이 있고 둘 다 잘 쓰는 소설가들이 있단 말이죠. 김초엽 작가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나서는 결론을 내렸죠. 이 사람은 둘 다 잘 쓰는군 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설 세 권이 장편 소설 하나, 단편 소설집 하나, 초단편 소설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를 막론하고 이 사람은 소설을 참 잘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편 소설도 정말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좋은 작품이었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저도 좋아하고 김초엽 작가님도 너무 좋아하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스트라는 어떤 재난 때문에 인류가 위협을 받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책의 시작은 더스트 시대가 지난 이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메인 동력이라는 것은 과연 사람들이 이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디스토피아에 갇힌 사람들의 인류의 희망, 이게 동력이 아니라 이미 이 디스토피아 시대는 끝났고 그 이후에 과연 이 디스토피아가 어떻게 끝났었는가? 를 반대로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관여했는가 그런 것을 추적하는 것이 주된 동력이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더스트 시대에는 인간이 그 돔시티 안에서만 생존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더스트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돔을 짓고 살기도 하고 돔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아수라장 상상이 되시죠. 그런 시대에 이 더스트에 내성이 있는 인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성이 있는 인간 중에 한 자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자매는 아무래도 더스트에 내성이 있다 보니까 뭐 연구소 같은 데 끌려가서 굉장히 실험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 연구소를 탈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뒤에 쭉 나오게 돼요.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스포일러를 하진 않을게요. 제가 뭐 결말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책의 대략적인 톤 앤 매너를 짐작을 하고 싶다면 작가의 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온실의 모순성을 좋아한다. 자연이자 인공인 온실. 구획되고 통제된 자연, 멀리 갈 수 없는 식물들이 머나먼 지구 반대편의 풍경을 재현하는 공간. 이 소설을 쓰며 우리가 이미 깊이 개입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곳 지구를 생각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마침내 그것을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말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략적인 책의 분위기가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냐? 당연히 재밌죠. 재밌으니까 장편소설 궁금하신 분들 주저없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제가 이 김초엽 작가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어떤 경향성이나 몇 가지의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한 번 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김초엽 작가의 책은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김초엽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그 첫 번째 소설집 이후에 이 두 번째 소설집을 많이 기다려 오셨을 거예요. 우비 속과 마찬가지로 단편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편집인데요. 특징, 뒷표지에 제가 쓴 추천사가 들어가 있다. 제가 쓴, 여기 보이나?
추천사 쓰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매 추천사를 쓸 때마다 그러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책의 특징을 깔끔하게 전달하면서도 뭔가 편집자가 싹 뽑아서 쓸수 있을 만한 카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추천사를 읽는 사람이 책에 스포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이 책에 대한 인상을 정확하게 받고 그거에 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추천사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씁쓸한 현실과 과학적 상상과 단단한 마음을 김초엽의 방식으로 너끈히 꿰어낸 책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사실 이 표현이 딱 저의 책에 대한 추천사 전체를 함축한 이 책에 대한 저의 어떤 감상 같은 것을 함축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이나 표현 방식이나 분위기 같은 것이 이 표현으로 딱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작이었던 우비 속에서는 그러니까 씁쓸한 현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비교적 더 간접적이었던 데 반해서 조금 더 이제 눈에 띄는 방향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수록된 작품들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실린 최후의 라이온이라는 작품은 원래 이 팬데믹 6개의 세계라는 요 엔솔로지에 수록이 되었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주제로 한 6명의 SF 작가들이 모여서 썼던 소설들 중에 이게 수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팬데믹 상황이 연상될 수 있는 약간의 관련이 있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약간의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소재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리의 춤과 로라라는 두 편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겨울서점에서 저도 다뤘고 리커버판의 추천사를 쓰기도 했던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김초엽 작가와 김원영 작가가 쓴 논픽션의 내용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계가 아주 큰이 김초엽 유니버스에서의 큰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뒤에 소개할 행성어 서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숨그림자 오래된 협약이라는 두 편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아닌 어떤 다른 공동체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이 타자로서 겪게 되는 일을 두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들이고요. 인지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SF 1권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소설이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김초엽 세계 유니버스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추상적인 소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김초엽의 모든 소설을 영화화한다고 해도 인지공간만큼은 영화화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강릉국제영화제에서 그 김초엽 작가님이랑 같이 S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영화화 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작가님도 아마도 인지공간은 영화화하기가 좀 어려운 작품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영상화를 하기, 시각화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좀 추상적인 지점이 조금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김초엽의 소설이고요. 마지막에 수록된 캐빈 방정식은 밀리의 서재에서 원래 이제 시티픽션이라는 주제로 여러 소설가들이 소설을 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록되어 있었던 이거는 예전에 저랑 그 거엽다님이랑 같이 시티픽션 라이브를 했을 때도 캐빈 방정식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시티픽션에 수록된 김초엽 작가의 캐빈 방정식이라는 작품을 다룰 거고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김초엽 작가님이 사는 그 울산의 한그 관람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게 되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7편의 소설이 들어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설들은 그 사이보그가 되다의 아주 중요한 주제의식들, 신체와 기술의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있고, 공동체와 타자의 문제, 그 공동체에 진입하게 된 낯선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있고, 이제 이런 문제의식과는 약간 결이 다른 소설들이 또몇편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궁금하신 분은 그냥 주저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김초엽 유니버스 전체를 개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책은 행성어 서점이라는 김초엽의 초단편 소설을 모은 소설집입니다. 아니, 저는 앞에 두 권을 읽고서, 아, 2021에 김초엽 훌륭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보고 약간 물음표 가기. 책이 또 나왔다고? 소설이?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분량의 소설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편당 길이가 정말 길지 않아서 일단은 보시면 편집 자체도 좀 줄간격이 넓고 이렇게 내용이 아주 빡빡하지는 않은 편집인 게 보이시죠. 거기다가 한 편당 분량이 대략 한 10페이지에서 길어봤자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소설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 최인호의 그림이 더해진 초단편 소설집이고요. 총 14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김초엽을 너무 좋아하는 독자이자 한편으로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편 한 편이 아이디어가 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버려도 되나?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좀 아까운데 이거 이렇게 이걸 이렇게 써버린다고? 약간 이런 아 그럼 본인에게는 더 많은 다른 어떤 보따리가 있나 보다 혹은 앞으로 보따리를 만들 자신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작가 본인이 이거를 짧은 소설로 묶어서 내기로 판단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 계속 책을 내주시니까 이제 너무 좋은데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의 첫 번째 파트는 서로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라는 이제 큰 부제가 붙어있는 파트인데요. 여기의 첫 두 소설 선인장 끌어안기와 해시태그 사이보그 포지티브 이 두 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사이보그가 되다의 문제의식이 담겨있는 소설들이에요. 2부에 해당하는 다른 방식의 삶이 있음을에 수록되어 있는 6편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지구 끝의 온실이 생각나는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지구를 뒤덮는 식물의 이미지, 사람들의 삶을 뒤덮는 식물의 이미지가 작가에게 아주 뚜렷하게 있어 보이고 아마도 그것은 이 지구 끝의 온실을 쓰면서 작가의 말을 보면 원래는 식물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뭐 소설을 쓰면서 이런저런 것을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끝의 온실을 쓰면서 이 작가에게 구체화된 이미지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이런 식의 모습을 약간 생각을 했던 걸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그런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올해 3월에 김초엽 소설가가 이 현대문학에 수록을 했던 물의모사라는 소설이 또 있거든요. 이 소설과도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그렇냐 하면 지구 끝의 온실이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와 최후의 마을이라는 이 키워드 그리고 이미지가 김초엽 작가에게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것은 지구 끝의 온실과 아주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물의모사에 대해서 현대문학 4월호에 제가 리뷰를 썼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김초엽의 소설은 지금까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설로 읽혀왔다. 중략. 그렇기에 그의 소설은 따옴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려는 인물들의 노력이 감동적. 따옴표 닫고 따옴표 열고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서 각자의 삶을 읽어나가는 아름다운 광경. 따옴표 닫고 같은 말로 수식되어 왔다. 좀 내려가서 물의모사를 김초엽 유니버스에 위치시킨다면 지구 끝의 온실과 사이보그가 되다 사이 어디쯤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김초엽의 유니버스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지구 끝의 온실이 보여주고 있는 디스토피아, 식물, 최후의 인간들이라는 이 세계와 사이보그가 되다로 보여주었던 인간 신체, 기술, 신체 증강, 장애 이쪽에 세계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두 가지의 반복되는 모티브 외에 이제 그 SF의 전통적인 규칙들을 학습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변주하는 방식의 소설들이 하나의 또 다른 이제 파트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김초엽 작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원래 이 아주
전통적인 SF의 결을 따라갔었던 외계인과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퍼스트 콘택트 장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 기술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메인으로 보였던 시기를 이제 조금 지나서 본인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구 끝의 온실과 사이보그가 되다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 세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앞으로는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초엽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층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소설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비속의 성공 이래로 제가 아까 제 리뷰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많은 독자들이 김초엽이 보여주는 희망과 다정과 연대의 세계에 환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는 소설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게 너무 반갑고 좋거든요. 그래서 좀 다층적인 매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작가다라는 것을 부쩍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김초엽 작가는 사실 많은 독자들에게 우리나라 SF로의 입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것은 아마도 김초엽 작가가 쓰고 있는 SF가 본인이 SF 덕후로서 SF의 규칙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변주하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그 변주의 방향이 아주 하드한 SF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서정성이 느껴지는 SF로의 방향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SF 장르는 워낙 넓고 다양한 데다가 김초엽 작가 본인도 워낙 다양한 SF를 읽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확장된 세계를 보여줄까가 저는 팬이자 독자이자 출판계 관련자로서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여러 소설들을 계속 읽어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제가 방금 떠나온 세계에도 그런 말을 썼었고 추천사에도 그런 말을 썼었고 그 현대문학 리뷰에도 그런 말을 썼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착실하게 계속 따라갈 수 있는 동시대의 SF 작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SF에 좀 낯서신 분들도 김초엽 작가의 소설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고요. 김초엽의 세계를 따라가는 즐거움을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려 세 권의 책을 내신 김초엽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 부지런하기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연속으로 책을 정말 밥 먹고 소설만 쓰시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김초엽의 세계, 김초엽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언리미티드 에디션 라이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겨울서점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